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앤드리즈 썸머 모수밭인데요. 6년 됐습니다. 앤드리즈 썸머 트위스트 앤 사우트이고요. 아직 지금 몸이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저희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요. 엄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80, 90대 엄마. 80, 90. 예. 사이즈는 80 이상이지만 6년 돼서 폭이 좋아, 폭이. 폭이 어떻게 대충 되냐고 해서 다 똑같진 않지만 한번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3년을 키우면 이렇게 3지에서 뭐 이렇게 정도 되지만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6년이 됐기 때문에 한 나무가 보통 20지 이상, 이렇게 평균명은 10지 이상. 얘는, 와, 얘 하나는 50지 이상. 얘 하나는 대략 보면 대략 안 시알려봤지만 20지 이상. 얘도 10지 이상. 요 보시면은 다 10지 이상 20지 평균. 와, 많은 엄청 많은. 많은 거는요 솔직히 요것도 한나무입니다. 한나무가 이렇게 많고요. 와, 얘는 뭐 끝장입니다. 얘도 한 30지 이상이고 50지입니다 얘는 진짜. 와, 엄마 요건 한 50개 더 되겠네. 우와, 요거는 미쳤다. 한 80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한나무입니다. 와, 자, 얘들은 저희가 모수밭으로 해서 이쪽에 전체 해서 저희가 한 5천주 정도 됐지만 예약으로는 4천주가 다 나가고 좀 전에까지 다 나갔습니다. 지금 딱 남은 수량이 얼추 한 천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로 나가고요. 저희가 도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이즈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매장에서 화분 하나 값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는 도매입니다. 뭐 적은 거는 이런 것도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다 나가고 이제 남은 수량이 천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이쪽으로 쫙 밀었습니다. 나가고 비가 오고 나서 다음 주에 요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도 또 저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해서 꽃이 이렇게 지금 상태는 여기 보면은 작년인지 가지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또 까보잖아요. 이렇게 까보면은 다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앤드리즈 썸머 트위스트 앤 사우트는 수국 중에 냉한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꽃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평균 요런 데는 많이 죽어 있고요. 근데 요런 데는 또 무고 있는 데는 또 거 좀 살아있고, 수국은 이런 거는 상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앤드리즈 썸머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 남은 수량이 500주에서 1000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개수가 캐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약 끝나고 남은 수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뽀글하게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 덜 난데나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서는 따뜻한 데는 이렇게 움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모수를 이렇게 또 따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장관입니다. 앤드리즈 썸머 수국은 트위스트 앤 사우트는 청색, 보라색, 분홀색 계열로 일어납니다. 토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바람이 좀 돌다고 따뜻해서인가 벌써 이쪽으로는 몸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위에 끝순인데도 이쪽으로는 몸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서 떼지는 않고요. 이게 쭉 이렇게 밀어드립니다. 이렇게 완전 꽃입니다, 꽃.
여름에 피면은 장관입니다. 엔드리스 썸머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모수밭으로 지금 현재 6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